야인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원랜딩. 이번엔 또랑몽에서 슈가 스타트를 해본 한판인데요. 슈가 전설이 초반 스토리가 좋고 노획물을 팔아서 패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각이 보이면 자주 가긴 하는데 또락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네요. 또랑몽 슈가 전설이라.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일단 지금 로우랑 니코로민의 조로색이라고? 조금 안 어울리는데 차라리 조로 쪽으로 붙으면서 나왔으면 좋았는데 로우랑 조로색이면은 슈가 정도밖에 생각 안 났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초파 쪽으로도 볼 수 있긴 하겠다. 오케이 확인. 초파 홈포인트나 슈가 정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슈가 각이긴 하다. 슈가 올린 다음에 초반에 패 불리다가 잽을 올려서 스토리 깨거나 우초 밴이니까 안 되고. 레제, 솔직히 레제 너무 어렵거든? 레제는 아마 안 갈 것 같고. 일단은 패 더 볼게요. 근데 레제 가도 되긴 해. 레제 가도 되긴 해. 상황에 따라서 레제 쓸 수도 있지. 흔한 먹거리 일단 마무리하고. 아, 네. 레베카 이제 슈가 바지 쓰죠.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스타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락이거든요 지금. 스타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가지고 스타 잘 피해줄게요. 패 올립니다. 첫 친구 누구가 될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방향 안 나왔어요. 더 봐야 돼요. 레제가 그럼 그네 슈가 두 개 먹네. 칼병 이 고르비. 난 바제스였을 때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바제스가 아니고 루피였을 때가. 왜냐 루피가 물대면 쓸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뭔가 루피였을 때가 좀 더 좋았어 느낌상. 그러면 나미우속. 네 이유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바꾸셨겠죠? 일단은 돈 더 붙이고 흔함 업그레이드 해주고. 맞아요. 루피는 물댐에서는 쓸 데가 없어요. 아예 이제는 깍패로 쓸 수가 없죠. 아예 돈이 안 붙네. 나중에 패 올릴 거고. 조로 쓸 데 없어서 물댐에서. 근데 뭐 크래커나 드래곤 스턴을 가면은 워낙에 많이 쓰긴 하니까 조로를. 특히 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조로가 좀 남는 경우는 그렇게 쓰면 되니까. 물론 조로가 많이 남긴 하죠 상대적으로. 일단은 지금까지 아직 방향 안 나왔거든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에다가 4라운드? 너무 뭔가 좀 나와줘야 빨리빨리 올리고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초파 하나랑 버기 붙어서 슈가 올리는 게 제일 좋긴 할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붙으면 좋겠는데. 남이 하나 더, 총명 하나 더. 글쎄요. 이거는 상대 하나 헤르메포. 아니야. 이거 아직은 더 봐야 돼. 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기 필요한데? 상기도 지금 하나도 없고. 로우 다른 거 볼 수 있는 거 있냐 혹시? 로우 희귀. 키자루 갈 일은 없지. 키자루 갈 일은 없고. 이쯤에서 거의 마무리 시켜야 되는 거 맞거든? 이거는 아 남이 뭔데? 남이 이거 너무 안 좋은데요? 남이만 나오는 거? 로우랑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없는데 이거. 특별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나미, 나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슈가에 나미가 들어가긴 하니까 괜찮긴 한데 이거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뺏겠지? 다음 거까지 봐가지고 안 나오면은 그냥 올리긴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수리 깨야 되니까. 다음 거까지 봅시다. 그냥 나미랑 조 올리면서 슈가 각 보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그냥 갑시다. 올려주고 로우 나오고
올라가서 스토리 깨자. 지금 스토리 힘들다. 이러면은 로그타운 깨고 선택이 받은 걸로 게임 풀어봐야겠죠. 슈가로 무조건 고정이에요. 지금 올린 것들 패범 다 슈가 재료거든요. 네, 슈가 고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함 돈이 안 붙네. 돈 좀만 더 붙었으면 좋았는데. 오케이. 나미가 올라 나미도 쳐주고 패 한 번 더 올리고 상디카의 병 갱배지 우습셋 그냥 우습셋 넣을까? 초파에다가 버기. 근데 사실 그치 초파랑 버기 보는 게 좀 더 좋아. 이게 이거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어차피 버기를 계속 써가지고 나 좀 봤을 때 버기를 하나 더 넣었네 내가. 일단 슈가 나오고 아 여기서 쓰는 거 버기 어차피 또 쓰긴 하니까 상관없고 휘기함 일단 올리고요. 남에 일단 올라오고 로우로 공속 한번 걸어주고 슈가 요렇게 일단 해줄게요. 남의 라인 봅시다. 슈가로 고정이니까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애들 안 들어가냐 참고로. 슈가로 고정이니까 우임다 나와야 되고 바지로킨스 휘기 나와야 됩니다. 배 나왔네요. 잡고 가자. 오케이 천천히 배가 나왔다. 해적선 일단 치고 배 나온 거 호재긴 호재네. 배 나온 거는 당연히 배 올리고 슈가를 몇 라운드 올리냐가 중요하겠구나. 이거 보스 잡아줍시다. 희귀함 업그레이드 특별함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동하면서 때려주고 스토리 바로 치고요. 스캔 해주고요. 해적선이랑 남의 크리마틱트 둘 다 일단은 여기로 보내둘게요. 해적선 여기로 가자. 슈가라고 했지. 슈가 초파 하나에다가 우솝이 4개 필요하고 칼병들하고 우솝 잘 나오긴 잘 들어왔네. 우솝 셋 좀만 붙으면은 그걸로 한번 어떻게 돌려보자. 지금 필요한 거 초파 하나랑 그 다음에 총병 하나 필요하고 슈가 금방 나오겠는데? 아니 없어요 지금 안 걸려있어요. 보고 가봅시다. 한해성 깨질 거고 한해성 다한 건 아마 안 깨질 거예요. 한해성 안 깨질 거니까 슈가가 스토리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가야 돼. 패 한 번 더 올리고 루피 총병 나왔는데 거의 아누나메에서 한두 마리만 붙으면 지금 바로 올릴만 할 것 같은데. 핫지? 원하는 건 안 붙었다. 슈가 돈 붙이고 3300이고 어차피 워터셉은 안 깨진다는 거잖아. 루피에다가 원하는 게 안 나온다. 계산해보자. 계산 좀 땡겨볼게요. 거의 나오는 거긴 한데 아무리 봐도 루피적으로 초파에다가 우속 4 빨리 뽑으면 빨리 뽑는 대로 나쁘지 않거든. 다시 블루노 총병 하나더랑 초파 하나더야? 버기 하나 더 버기가 하나 더 필요하다? 비싸긴 엄청 비싸긴 하네. 다 들어가는 거네. 킬러 여기다 버기 하나 더거든. 일단은 근데 빨리 뽑아보자. 선일 다 썼어요 그냥. 잠깐 버기 맞냐? 버기 맞고 선일 다 썼는데 어차피 선이 올 보다 이게 훨씬 더 이득일 거거든 지금 뽑는 게. 그래서 좀 빨리 뽑읍시다. 13라운드에 그냥 이걸로 빨리 뽑아주세요. 빠르게 스토리 밀게.
앞에 올려주고 우수 봉쿨에 정리 이쁘게 해주면서 갑시다. 상이 아직 생각 못하고 있는데 나는 슈가 올렸으니까 최소한 슈가를 올릴 수 있는 제불이나 5초는 벤이니까 뭐 생각도 못하고 레제 아니면은 푸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로 공속 있으니까 공속해주고 패 왜 이러냐? 패가 좀 되게 지옥인데? 고유생 반더덱 해놨고 그나마 마젠조합? 푸초? 가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패가 너무 겹쳐 나오긴 했는데 그쵸 우초각이긴 하네요. 우습이 많았으니까 원래 우초각이긴 했는데 우초는 좀 멀긴 하니까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반더데켄으로 저것만 잡아주자. 크립 잡으면서 볼게요. 징베를 좀 빨리 올릴 수 있으면 징베 올려가지고 스토리 속도 많이 빠르게 해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푸초 간다. 아 근데 푸초 좀 빡빡할 것 같은데 이 요즘 버전의 푸초 어쨌든 너프를 많이 먹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푸초라 일단은 장난감만 써줘야 되고 크립은 열심히 닦고 다음 거 크립 닦고 직매만 빨리 올라갈 수 있게 하자. 우리 장난감 원래 장난감에 공속 거는 게 국룰이긴 한데 그냥 빨리빨리 공속 그냥 써버리고 최대한 지금 빨리 밀어버리죠. 하도 다 봐서 빠르게 직매 전설 갖고 오는 게 제일 좋긴 해. 밀어 올라오고 올려주고 하도 좀 짝 봐줄게요. 빨리 올리면 좋아요 지금. 어 배 하나 더. 에제 살아있나 역시? 아 이거 에제 벤이라고? 너무 아까운데? 에제 벤 아니었으면은 지금 되게 좋았는데. 우솝 때문에 배가 있으면은 당연히 엄청 좋죠? 반더 히든? 직매부터 보는 게 맞긴 해. 미영이요? 그거는 좀 나중에서나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초파 없어가지고 일단 지금 못 올리겠다. 반더이든부터 봐야 되나? 스토리 좀 빠르게 하려면. 근데 그것도 초파 부족한 건 마찬가지네. 제 생각에 이거 직매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도를 봤는데도 패가 안 붙었거든요. 어떻게 고민을 해봅시다. 방맥이라도 가야 되나? 상디. 방맥이라도 가야 되나 싶네요. 이 정도로 밀려있으면은. 징배가 근데 빠르긴 한데, 좀 애매해요. 일단은, 장난감한테 공격 걸어주고. 마린포드가 안 깨질 거라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지금. 마포가 깨질 수가 없잖아 지금. 이나즈마 크로코다일이지. 징배 징배 올릴게요. 징배 올리는 게 맞긴 해. 왜냐면 징배가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수리가 그나마 제일 빨라가지고 징대 만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선이도 조금 엄청 많이까지 들어가진 않거든요. 징배는 어차피 두 마리 뽑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네요. 이동하면서 일단은 잡아주고 마젠조합이라 부초 전설 업그레이드 마무리 두뇌강화 우섭둘 들어가면 돼요. 징배 전설 나왔고 이거를 빨리 깨야 되죠. 마린포드를 빨리 깨야 템포가 빨라지기 때문에 일단 빨리 깨줍니다. 징배는 마젠 있어요. 징배 마젠
그리고 궁극 이거 마나 스킬 데미지 나쁘지 않거든요. 스토리가 좀 좋은 편이라서 믿고 가면 될 것 같고, 추가 장난감 쓸 거고 이따가 배 일단은 모아두자. 여기서 뭐 나오려나? 일단 패 좀 볼게요. 카쿠 그 다음에 도플라밍고 목재 7개 나왔고. 그래 목재 나오는 게 맞지. 배는 이미 있기 때문에 목재 나오는 게 더 좋긴 하고요. 카쿠 잘 나왔어요. 푸초 재료입니다. 푸초 재료가 더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그냥 스토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버려라. 이동하고 플라밍고 올라오고 일단 들어가고요. 하도 더 봐야 돼요. 하도 쭉 보면서 그냥 빠르게 게임 풀 생각을 해봐야 돼. 패 되게 쏠려 있거든요. 근데 어허, 이거 패 패치 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몰리는 것 같지 왜? 그건 아닌가? 그냥 내가 그렇게 패가 써져서 그런가? 브루 페로나 에이스 타지구. 배변에다가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브룩 에이스 기다립니다. 창고 기다릴게요. 이거는 지금 올릴 수가 없어요. 패 너무 써서 저의 선의도 많이 써가지고 많이 딸리거든요. 둘의 시너지를 믿어봐야 될 것 같아. 해적단하고 잘 잡아줍니다. 올라오고 시브리라. 슈가 장난감 쓰고 다시 들어가고. 어인섬이 한 25라운드, 27라운드. 25쯤에는 그래도 깨지려나? 27라운드쯤에 깨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쯤에 깨지면 그거 보고 움직이자. 선택이 습 두 개 있다 그랬다. 나와줘야 되는데. 노획물 팔게요, 이거. 팔아줍니다. 노획물 지금 주변에 빨리 팔아서 패 조금이라도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저격왕 우속. 버기 하나, 방맥. 아니, 에제가 이게 밴인 게 너무 아쉽다. 에제 밴 아니었으면은, 에제각 보면서, 푸초각도 보면서 갈 것 같은데, 에제각이 하필 밴이야. 에제 푸초 조합은 워낙에 잘 알려진 유명한 좋은 조합이라서 에제 푸초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저도 못 해봤거든요. 최근에는 20한 7라운드쯤에 깨질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장난감만 더 쓰면은 그때 깨질 것 같고. 이 정도 템포면은 막 엄청 느린 건 아니거든요? 딱 적당한 속도의 템포라고 보면 돼요. 소라카 할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근데 상의가 제가 지금 스토리가 빠른 애들이 아니라서 상의가 봤을 때 뭔가 좀 빨리 좀 더 떠줘야 되거든요? 상의들이 지금 푸초랑 그거잖아요. 푸초면은 뭐 빠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더 떠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뭔가 일단 깼고 피기야 물리고 엔토마루 기네모. 기네모 이거가 패가 이렇게 나왔다. 요크 미영 미영 벤이네. 애초에 미영 볼 수도 없구나. 검호만 돌려봅시다. 오케이 빡빡하긴 빡빡하겠구나. 키네몬 히든이라도 가야겠는데요? 스토리 생각해보면 키네몬 히든 올리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어허허
스모크 여기다 키드 내면 좋아. 소리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일로 오고 수마 전설이랑 검은 수염 반더데킹이든 가야 될 것 같고. 쿠마 루치 배변을 일단 올리자. 배변이라도 일단 올려야지 스토리 빨라질 테니까 배변 가고. 쿠마 베이비 버기 하나면 나오는 건가? 쿠마가? 쿠마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마나젠 좀 있어가지고 펑크해져도 노행물 한 번 더 팔립시다. 노행물 많이 쌓인. 오 뭐야 다섯 개나? 좋아요. 버기가 근데 안 나와. 상디만 엄청 나와. 상디 엄청 많은데 필요 없는데 버기가 안 나와요. 수가 장난감 일단 한번 쓰고 수사를 넘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 수사를 넘겨야 된다. 쿠마 갑시다. 쿠마 정도면은 그래도 스토리가 꽤 쓸만한 친구라 쿠마 갈게요. 앱. 나오고 쿠마 조로 하나랑 루치 조로 하나 조로 1 초반에 선이 진짜 다 쓰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 쓰네요. 일단은 어쩔 수 없어. 선이 다 땡겨 써야 돼. 베이비 쿠마 나오고 쿠마 스토리 들어가고. 야야야 폭군 앞으로 키네몬으로 잡자. 키네몬으로 혼자 잡고 배변해줘야 되거든. 배변을 나중에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비싸가지고 정리해주고요. 키네몬 이따 올라갈게요. 도플라밍고 카쿠 티치 애들 정리 이쁘게. 방맥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안 좋거든 스토리. 방맥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펑크 해저드는 지금 깨진다. 이 마나 리젠이스 이른 체력 데미지 그 딜이 세니까 이거 믿고 그냥 가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슈가 일단은 올려서 슈가 한번 써주고 바로 나가고 하도를 좀만 더 봐줄까요? 저희 프랑키 배변을 가야 된다 그랬지. 배변 베이비변이 해적단 해주고 배변을 봐야 돼. 하도 좀만 더 보고 선택이슬 두 개 남아있다. 배변이 가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반더도 좋긴 할 텐데 반더 지금 뽑아버리면은 또 다음 게 멀어져가지고. 일단 노예물 계속 팔면서 상황 봅시다. 조금이라도 패를 좀 더 불려야 될 것 같아요. 공병 배 하나를 팔아야 되나 이거? 라인 한번 봐주고 쿠마로 야, 키네몬으로 올라와서 같이 잡자. 스모커 그냥 라인 정리용 캐릭 하나 있으면 좋은데. 오케이 정리만 해주고 나갑시다. 라인 정리랑 스토리 같이 봐야 되고 지금 좀 빡빡하죠 원래? 슈가 장난감 한번 더 쓰고 33라운드 아슬아슬해? 이 구도면 아슬아슬하다. 뭐 나와야 된다. 아니 왜 안 나왔는데 조로
저도 안 나오고 저도 두 개 써야 된다고? 배변을? 배변이라도 나오면 좋아지긴 할 거야? 그렇긴 하지. 근데 그거 무조건 가야지. 뭐 어떡해. 그럼 두 개 쓸게요. 저로 두 개 써도 근데 안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도 세 번. 상디. 부끄러워. 루치 나오고, 배 올리고, 칼병 초파. 제조해서 우습 들어가야겠는데. 조마. 우습. 지금 선의를 제조해서 만들어야 된다. 배변. 제한됨 업그레이드. 징베로 라인. 스캔. 한 고비 또 넘겼다. 부초가 나오면은 구도가 좀 좋아지긴 할 거야. 미션 하는 거는 그래도 부초가 배가 있어서 좀 빠르긴 하니까 괜찮을 거고. 문제는 이거 도킹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저 도킹 만드는 게 너무 빡빡하거든요. 도킹 루피랑 우습 좀 떠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다 봐줬고. 일단 배변 나왔으니까 일단 들어가고. 안 뜨면은 지금 지옥이긴 해. 징. 네. 36라운드인데 지금 이 정도라고? 배변 들어갔다 치고. 근데 루치가 왜 남지? 루치 일단 대기시키고. 로빈, 브룩. 루피아나, 루피아나도 우습들 조롱하나. 안 될 것 같은데, 애매한데 되게. 시간이 애매한데. 37, 3라운드. 올라오고 있단. 징배로 정리해야 된다. 라인 정리도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징배, 만화 스킬 터져야 그나마 좀 가능성 있나? 네, 만화 스킬 터져야 좀 라인 정리 가능하네. 46, 39. 어차피 여기 6화 맞춰놓으면 39라운드에 안 나오잖아. 괜찮을 거고. 골? 안 나온다고 봐야 된다, 지금. 야이씨. 이렇게 되면은, 난 다 털어야 되잖아. 시간이 없잖아. 얘네. 방맥 조합. 방맥. 왜 안 나오지? 무임다에다가 방주 맥심 조합. 방맥 조합이라 그랬네. 바쁘구나. 마음이 시간이 촉박해서 좀 급하네요. 들어가자. 너까지 들어와야겠다. 너 마법 데미지 증폭까지 있지. 마방각 있거든? 얼추 잡고 잡으면 되지 않을까? 스토리 깨고 딱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받을 수도 못했네. 바빠가지고. 스산을 딱 넘긴 것 같아요. 이런 체력 터지면서 데미지 많이 들어가면서 될 거거든요. 보스 잡고 그 다음에 구도 봅시다. 빡빡하네요. 초반에 지금 너무 빡빡해. 올라와요. 특별함 올려요. 크로코다일 더블 잡아주고 일단은. 스캔 한번 보고. 보스는 잘 잡아요. 해적단도 해주고. 쿠마 있지. 황금 조각 해주고. 목재 근데 남겨놔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야 빨리 저 올라가지. 소니오 쪽. 그래. 추가 키네몬
거포도 잡아. 다 잡아버리고 모리아 바로 잡아야 되고 방맥이라도 일단은 저기 보내줘가지고 패문 치고 있고 일단은 파이럿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써야 되나? 이렇게 특별함 니코로빈 와라. 좋지 않아. 니코로빈 두 개나 있는 거는 많이 안 좋아. 누행을 팔고 루피 하나만 나오면은 좋아지긴 하겠다. 됐다. 일단은 만들자. 무적의 아이언 파이러츠. 무적의 아이언 파이러츠. 특강 해주고 초람 업그레이드 해주고 프랑키는 나무 10개로 사운전드 소니오를 뽑을 수 있어요. 사운전드 소니오 뽑아주고 근데 마나 리젠이 되게 크거든요. 마나 리젠 있는 거 중요하죠. 사운전드 소니오로 미션 좀 빨리빨리 해줄게요. 우리 팬 보내고 캔 아무데나 해주고 피치랑 도플라미 키네몬으로 보스 오이딩 살짝 가능하고 징베이스니까 가능하고 나머지 패들로 어떻게 더 잘 올려줄 거냐 생각해봤을 때 일단 무조건 하나는 저거 가야지. 징베 하나는 더 가서 코알라 히든 무조건 가야 되거든. 웬만하면 그거 봐야 되고 반더데켄 히든을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패가 그렇게 막 따라주진 않네요. 여기 왼쪽이 너무 없어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 같고 징배 징배야 잠깐 일로 올까? 너도 이거 좀 해줄래? 빨리빨리 미션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지금. 아, 얘 안 갔어 왜 또 스모커 일단 하고 랜덤 디펜스 제일 좋은 등급이 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월랜디에서 제일 좋은 등급을 말하자고 하면은 거의 3개가 4개가 거의 비슷해요. 불멸, 영원, 제한, 초월이 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 거라서 다 좋은 캐릭터들입니다. 조금씩 이제 조금씩 이제 쓰임새랑 이런 게 다르지 어떤 게 더 좋다 무조건 더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불멸이 좀 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불멸이 좀 더 성능이 좋은 애들이 되게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긴 합니다. 몇 개 있지 선이? 반더이든? 바로 헤르웹 헤르웹프 징베지 장난감 이따 써야 되고 스토리는 다 들어가야 되죠 지금. 느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도 해줘야 되고 또 일단은 들어가자. 추가 장난감 한번 써줄 거고 슬피 한번 쓰자. 왔다 갔다 같이 잘합시다. 근데 이거 스톤 라인 잘 안 맞을 거예요.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한 2라운드만 잘 지나가면은 괜찮아지긴 해. 왜냐면은 보스전 때 그냥 스토리 깰 시간 생기는 거라 그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정리 잘 해주고 구도만 만듭시다. 루카만 정리 잘 해주고 다시 한번 들어가고 누행물 4개 팔고 안 팔렸어요. 미리 피만 좀 까준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쿠마는
이런 체력 퍼센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딜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쿠마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프리딜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라인 한번 더 봐주고 루카 이번에 맞춰놓고 나가면 되거든요. 이번에 맞춰놓고 나갑시다. 그래도 마나제형 괜찮아서 나쁘진 않거든. 마나제키 같이 터지면은 딜이 안 나오진 않아요. 접 자체가 해적단? 키네몬만 올라와서 톡 잡고 올래? 지금 존버 타이밍이라 존버하고 있어요. 지금 최대한 아껴야지 나중에 좋아요. 보스 잡을 거고. 같이 올라가서 빨리 잡아버리자. 그래야지 나도 편하거든. 보스를 그냥 빨리 잡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상황을 만드는 걸로 할게요. 보스 확실히 좀 약하네요. 쪼가 지금 보잡이 없어가지고 아직 보잡 꼭 뽑아줘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스 홀딩이나 보잡이 있어야 돼요. 2분 13초 빨리 지금 프리딜 최대한 해줘야 돼. 왔다갔다 안 해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지금 최대한 프리딜 해주고 써니와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시간 애매하구나. 일단 기다려볼래? 쎄하다고요? 쎄하긴 아까 전부터 쎄했죠. 아까 전부터 쎄했어. 지금 존버 많이 해야 돼. 1분 40초 라인 한 번 정도 여유있고 딱 라인 보면 될 것 같은데 패문 되려나?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많이 좀 버릴 거 버리면서 가야겠는데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다는 느낌으로. 일단은 와노쿤이 깨졌고 패문을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지금 패문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다. 그 NL 있지? NL 너를 보내가지고 미션을 일단 여기 있는 것만 해줘. 다른 거 큰 미션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 패문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상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니오 두 개 나오면은 기본적인 거는 준비가 되긴 했거든. 근데 이거 푸초 갔는데 왠지 느낌이 이거 그냥 후지토라 하나 가야 되겠는데. 코알라를 더 가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마나컨 해줘서 맞추고 그냥 후지토라 하나 섞어줘가지고 스턴 맞춰서 그냥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차피 원딜 힘들거든. 애들이 지금 스턴을 돌아가면서 써줘야 돼요. 후지토라를 그냥 맞추는 게 맞겠다 싶네요. 도플라밍고 쓰기도 없고 도변 가야 되는데 도변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패 나왔을 때 일단 후지토라 2감 가기도 편하고 지금 되게 싸거든요 전체적인 그림.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후지토라 가줄게요. 패 싼 거 위주로 일단 챙깁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2감이랑 스턴 살짝 있죠? 메인 스턴을 잡을 건 아니고 후지토라는 그냥 짤 스턴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써니오 프랑키 슈가 살짝 올리고 장난감 한번 써주고 검은 수염 단일은 무조건 가야 되지? 단일 상전으로 가면 돼. 단일 상전으로 가면 되고 검은 수염 있잖아요. 반더데켄 히든으로 거의 갈 것 같아요. 반더데켄 히든이 워낙 좋아서 반더 히든으로 갈 것 같고 노획물 팔고 노획물 팔고 계속 팔아줍시다. 나 돈교환은 다 해놨지. 동기한 다 해놨어. 패 한 번 더 올려.
지금 보면 얼추 반 맞춰놓은 거거든요? 반 쐈을 때 반 쏘는 거. 방매까지 가세하면 수선 어느 정도 맞춰지긴 할 텐데,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휠토라 이렇게 갔을 때. 조금 딸리네. 징배. 아론, 루피가 둘. 루피 하나 더. 반더 데켄, 반더 히든이거든요? 반더 히든.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스 호일링도 가능하고, 만화 전체 체력 2%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만화 스킬 잘 어울려요. 단일이랑 끝대기 준비해주면서 마무리 해줘야겠다. 상리전설 간다는 마인드니 상전은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스모커 바로 가고. 검수 에이스는 일부러 생각 안 했어요. 애변 좋긴 한데 애변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감? 이감 뭐 이거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페로나 하나 챙기고 방맥 들어오고 하면 얼추 맞을 것 같거든. 그거 준비해 줄게요. 페로나 하나만 나. 어? 오케이. 이거 페로나 너무 비싸게 나왔네. 상디가 많아서 페로나 자체가 좀 싼 편이었습니다. 25% 이거. 이 정도면은 얼추 되지 않을까. 이감 원래 못 맞추거든요. 많이 원래 프리가 맞추는 게 아니야. 선 얘네들은 프리가 맞추는 게 아니어서 요 정도 하고 그냥 나머지 단일 잘 짜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올리면서 선이 빨리 쓰면서 빨리빨리 짜줘야 됩니다. 단일 그때 빨리빨리 갖고 오는 게 맞아. 정리 빨리빨리 해주면서 가볼게요. 이안코브 지금 바로 나오고 바지로 킬스 킬할 수 있으니까 조로 조파 루피랑 조로 나왔고 방맥은 일단 끝났고 로 킬러 바지로 킬스 상리전설 준비 끝났고 이거 배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광폭 좀 약한데? 방맥 일로 와봐라. 상리전설 하나로 단일치기가 되나 이게? 일단은 보스 약할 수밖에 없거든? 광폭 써니오밖에 없잖아. 보스 홀딩 같은 경우는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광폭이 약하니까 루피를 3개 요렇게 일단 해가지고 일단은 털어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배변이라도 일단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스 잡는 걸로 도로 하나 마무리하고 그냥 다 털어야지 뭐 어떻게. 여기서 보상이 어떤 거 나오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아이고씨 전설 보상 에이스 애변 아씨 어떤 거 나와도 상관 있는데 에이스면 상디 올리고 애변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배변 올리는 게 맞아. 애변 쓰는 것도 좋아 보이겠지만 보잡이 약한 거라 에이스 그냥 두고 배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팔아야지. 아이고 엑스 드레이크 에이스 에이스 검은색 대변 하나 가야 되고 이감이 너무 부족하긴 한데 믿어보자. 이감업이랑 마나젠업 해줘야 되고 마나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저기하기 어렵거든. 고대 에백 팔고 검은 수염으로 약간 땡기면서 다닐 생각이라 준비해줬고요. 팔고 2번 녹박 쫙 들어가고 대변 올라가고 광폭 잡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지금 아 단일 스톤 세면 안 돼. 이거 일단은 봐봐 하나 둘 셋 M 묻혀놓고 지금 홀드 됐다. 대변 나오면은 제한된 목걸이 됐으니까 됐고 나중에 이감이랑 저거 엄만 해주고 여기서 상디랑 1번 상디 올라오고 검수 어딨어. 검수 검수도 올라오고 검은수염 검은수염 어디냐. 부대 지정이 안 돼가지고 정신 없구나. 너 배변 써니오 한대 한번 찍어놓고 단일치고 벌써 죽겠는데? 64라운드인데? 추가 장난감 한번 쓰고 반더데킨이든 모잡 단일 얘들아 이거 써니오 여기 쳐야겠구나. 어 너무 세는 거 아니냐 그거. 내용을 팔고 업그레이드 중에 영능력 업그레이드 해주고 시야 130으로 올리고 목박 좀 더 붙이고 키넴 어딨냐? 키넴 뭐 3번 3번 단일 잘 땡겨라 얘들아. 단일 깊게 깊게 들어가자. 야 이거 스턴 엄청 세는구나 너희들. 마나 회복 일단은 마나 리젠 한 번 더 하나 둘 이감업 해주고 마무리 마무리 일단 할 건 다 했어.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단일만 좀 잘 쳐줄게요. 3번 잘 쳐줘야 되고 3번 한 번 더 오케이 좋아요. 좀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흐르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7라운드 쉽지 않구만. 단일 잘 치면서 갑시다. 광폭 점사 잘해주고요. 검은 수염 땡기면서 단일 치는 느낌으로 해줍시다. 광폭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잡혀요. 지금 보면은 내 생각보다 좀 더 안 잡히네. 좀 더 잘 잡을 줄 알았더니 살짝 부족하네요. 34 다음 69라운드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빅맘 라운드 잘 넘어가야 되고 강폭 일단 점사 들어갔고 강폭 잡기 잘하는데 한번 데미지만 잘 들어가지 그 다음부터는 노딜이긴 해서 원래 이게 잘 안 잡혀요. 원래 강폭 잘 안 잡혀요. 처음 데미지만 잘 들어가지 그 다음에 노딜이어서 저거 원래 저렇습니다. 단일 단일 얼마나 깊게 잘 치냐는데 써니오 그냥 홀드 박아줘. 한번 썼으면은 써니오는 보스 치는 거 아니에요. 보스 치면 딜로스 스턴 이상하게 세요. 라인을 잘 치는 게 맞고 삭제 한 번씩 봐줘야 되겠는데 아래치기 하지 말자. 어디 가니 빅맘 라운드는 넘어간 거 같거든요. 마지막에 풀싹 잘하면서 가봅시다.
나 지금 후방 가면 후방 갈수록 팀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단일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체력 데미지. 후반에 되게 힘들 거예요. 아무리 봐도. 후반에 조심할 거고. 나 마나 밀 챙기고 집중하자. 철 업그레이드. 누명물 팔고. 안 팔리네. 후반 장난감 한번 써줘. 광복 점사. 단일 데미지. 현재 체력 데미지를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넣고 있고요. 아, 푸초 원딜 너무 약해졌다. 옛날에 그 푸초가 아니다, 진짜. 옛날에 그 푸초가 아닌 게 확실히 체감이 많이 드네요. 많이 얼어져서 푸초가 진짜 원딜하기 진짜 어려워졌네. 근데 푸초는 원딜 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살짝 있는데, 왜냐면 이게 좀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마젠이랑 되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마젠 조합을 안 갈 수가 없어서 좀 마젠 그런 걸 많이 써주는데 확실히 많이 빡빡하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일 현재 체력 데미지 잘 들어가게끔 해줘라. 상기 하나라서 확실히 단일 잘 안 들어간다. 팍팍 들어가면 좋은데. 광폭 점사. 광폭 안 잡힐수록 힘들어진다 이거 알고 있지? 광폭이 안 잡혀질수록 점점 힘들어질 거야. 아래 흐르는 거는 땡겨주고 확대 한번 더 하고 11마리 단일 기깨기 쳐야 되는데 이제 부터는 확대 좀 들어가야 되고 73라운드니까 삭제 잘해주세요. 풀삭 들어가야 됩니다. 광폭 잘 잡아줘야 되고 풀삭 들어가야 되고 신경 잘 써줘야 돼요. 마지막 라운드로 보면 돼. 거의 광폭 아우씨 엄청 빨라. 광폭 말도 안 되게 빨라. 무서워. 단이 깊게 이제는 6화 조려야 되니까 단이 엄청 깊게 말도 안 되게 깊게 이렇게 깊게 쳐도 되냐 싶을 정도로 깊게 점사 써니오 코이드 풀고 삭제 한번 더 하고 삭제 단일 완전 땡겨. 삭제만 잘해. 단일 엄청 깊게 쳐야 되니까 어깨 미리 쓰고 버클 쓰고 버클 미리 쓸게요. 딜이 되게 부족하네요. 마나 삭제 보스 점사 다 해야 돼.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클리어 가 보네요. 일단은 깨긴 깼군요. 힘드네. 31, 30, 29, 27. 좋아요. 승리! 나 포초였죠? 포초 원딜. 일단 요즘 악몽에 원딜이 진짜 무덤이에요. 진짜 좋은 캐릭터 아니면은 원딜 가면은 힘들거든요. 포초 자체가 원딜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얘 마나젠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원딜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데 되게 비싸거든요. 왜냐면 목재도 많이 먹고 해서 오늘은 좀 원딜이 특화되어 있는데 이번에 해봤는데 원딜 진짜 빡빡하네요. 일단은 슈가 마나젠이었고 징베 마나젠이었죠. 푸초 자체에도 마나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얘 주변에 마나젠 있죠. 마나젠인데 가장 중요한 게 써니오로 스턴을 잡는 거예요. 써니오 혼자서 스턴 못 잡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마나젠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요즘에 스턴이 너무 빨라가지고 스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지토라 이가메랑 스턴 잡아주세요. 후지토라 넣어줬습니다. 보스 홀딩을 위한 키네몬 히든이랑 반더데켄 히든 이렇게 징베도 사실 보스 홀딩 가능하거든요. 얘네 보스 홀딩 해줬다고 보면 되고 광폭 잡아주는 거 중요하죠. 써니오의 광폭 데미지 한번 처음에 잘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거 이후로 초토화 모드 이거 얘가 광폭 잡는 거 딜 있으니까 이걸로 잡아줬고 상디랑 검은수염 희귀로 해가지고 이 검수 희귀가 땡겨주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상디로 단일 치면서 최대한 가봤습니다. 방맥은 방어빠를 방어쓸 수 있기 때문에 마나 스킬도 좋고 해가지고 넣어준 거 페로나 이감 스모커 이감 프랑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어 했네요.